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장마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도내에는 밤사이 최고 1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한 민간 교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 당선자의 정책과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6.23 고창군수 당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어젯밤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출근길 비 소식 궁금하실 텐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장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성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주 삼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본격적인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물이 제법 불어있는데요. 현재까지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렸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저녁 늦게서야 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오전 내내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익산 122mm, 김제 116.5mm, 전주 88mm 등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전에 시간당 20mm의 강한 빗줄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오후에는 소강상태에 보이겠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붕괴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 지역은 오후 들어 소강상태에 이르다가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는 등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이번 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천변에서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지역은 2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송미정 교수에 따르면 전북은 타지역에 비해 1차 미세먼지는 적은 반면 유기탄소, 황산염 등 오염물질과 2차적으로 반응하는 초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와 익산 지역 4개 지점에서 지난 1년간 대기시료를 채취해 측정한 결과로 전라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군산시 지회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직장갑질 119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 새벽까지 김치를 담그거나 각종 행상에 동원되는 등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외에 노동을 강요하거나 일상적인 해고 위협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선 7기 신임 단체장의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고창군입니다. 4년간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온 고창 고수산단에 대해 6.23 당선자는 조속한 가동을 약속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성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어온 고창 고수의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에 가려 산단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입로에 세워진 표지판 내용처럼 시공사가 유치권 행사를 주장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매립토가 더 들어갔다는 시공사와 추가 대금을 줄 수 없다는 고창군이 맞서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고수 산단을 조성해놨습니다. 그 넓은 토지를. 그래서 그런 산단이 활발하게 기업들이 유치해서 고창 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23 당선자는 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며 4년을 허송 세월한 전임 군수와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군이 화해나 조정으로 일단 유치권을 풀어 기업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민사 소송이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려면 10년 가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산단 정리해서 기업이 채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쟁을 속히 끝내고 가공용 식품단지를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판로가 부족한 지역 농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농업, 축산, 수산에서 생산된 원료를 쓰기 때문에 가치 사슬이 커져서 부가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집중 홍수 출하에 따른 부담을 덜어서 그걸 완충할 수가 있습니다. 꽉 막힌 고수산단에 대한 해법은 행정 전문가임을 자처해온 6.23 당선자의 능력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함께 자리한 도민화합교례회가 어제 전주 르빈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교례회를 주최한 전북애향운동본부 등 3개 기관은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도의원 당선자 55명에게 당선 축하패를 전달하고 새로운 전북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교체가 8월로 예고되면서 도내 정치적 위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는 8월 5일 정동영, 유성엽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전당대회를 예고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 19일, 민주당은 25일 잇따라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이에 앞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까지 이뤄져 향후 전북의 정치 위상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가 도민 400명을 대상으로 의회 발전의 필요사항을 질문한 결과 행정부 견제 감시가 87.56점으로 가장 높았고 입법정책실 설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도의회와 관련해서는 나쁜 소식이 더 많았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60점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남북 화해 무대가 열리면서 민간 교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 방문한 6.15 민족공동위원회도 다양한 방면의 교류를 논의하고 돌아왔는데 도내에서도 갖가지 교류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물꼬가 트인 남북 교류는 최근 열린 적십자 회담과 체육회담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통일농구대회가 15년 만에 열리고 8월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이 이뤄집니다. 민간단체 차원의 교류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단체인 6.15 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남북대표 간 회의를 가졌습니다. 청년학생 농구대회와 남북통일축구대회 같은 스포츠 교류뿐 아니라 개천절과 8.15 광복절 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는데 남북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춰 도내에서는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 아이디어가 모아졌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교류의 정례화나 돼지 닭 같은 축산단지 조성 등 경제 분야까지 모두 58건의 사업이 발부됐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미치는 효과들이 있는지 또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를 확정짓는 문제가 남아있고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전라북도는 오는 9월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또 당장 2차 남북체육회담에서는 익산전국체전에 북한 대표단 참여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프로축구 응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육성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부상하는 해외 원정 응원붐을 활용하고 아시아 축구 최강팀인 전북현대 연고도시의 장점을 살려 축구 마니아를 위한 관광 전략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스포츠 명품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관련 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마을의 상징인 보호수 주변을 주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마을의 상징인 보호수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쉼터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 4개 마을에 이어 올해 1억 원을 들여 200면 계산마을 팽나무 등 5개 마을 8그루의 외과 수술과 가지치기를 하고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남원시는 마을 유래가 깊고 수령 500년이 넘은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하는데 현재 84그루에 달합니다. 보호수에 대한 환경 조성을 통해 보호수 보호는 물론 지역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여성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마케팅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교육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SNS 마케팅 성공 사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은
자본 창업농이 늘고 SNS 등 소셜미디어가 소비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우리 세대에서는 정말 그 SNS가 좀 새로울 수도 있는데 바꿔보니까 창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완주군이 지역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창업 3년 미만 1인 창조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의 사무 공간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 달 5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되면 6개월간 임대료 없이 사무 공간과 사무 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법률 자문과 경영 컨설턴트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한 주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29일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보험료를 농가가 20%만 부담하면 되며 자연재해를 비롯해 병충해 6가지가 특약으로 보장됩니다. 인사와 조직 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던 전북연구원이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연구 수요와 직무 분석을 통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연구 기획과 운영, 심의 기구를 둬 연구 관리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조직 내부 갈등과 갑질 논란, 연구과제 표절 의혹 등으로 최근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0월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익산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단축합니다. 익산시는 전국체전을 전후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8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속을 사전에 알리는 문자 알림 서비스에 시민들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촌에서 창업한 영농 청년에게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군산시는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13명이 신청했으며 다음 달 추가 접수에 들어갑니다. 지원금은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 지급합니다. 사람의 몸을 두드리는 안찰 기도를 한다며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목사와 의뢰자인 피해자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59살 A씨와 피해자 어머니 57살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기도원에서 조현병을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장애 2급인 C씨의 손발을 묶은 뒤 5시간 동안 가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 지역 자녀 출산 장려금이 인상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하는 첫째 아는 현행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둘째 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셋째, 넷째는 현행대로 각각 1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추가적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덕진예술회관은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전주 시립교향악단 현악 앙상블의 무대를 선보입니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 오늘 본점 대강당에서 마련됩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을 진행합니다. 최형배의 다이나믹 매직 콘서트가 내일 진안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남성 국악 그룹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내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퓨전 국악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라북도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있습니다. 영화 재심의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이 오늘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가 오는 30일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정치적 분단을 경제적으로 풀어내는 통일론을 강연합니다. 아동 여성 폭력 추방 시민 문화제가 오늘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F조 예선 대한민국 대 독일 경기 거리 응원전이 오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6월 27일 수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전 내내 장맛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들어서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수 27도, 전주 30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1에서 3미터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